극도기 부장이 해야 되는 건데 워낙에 이제 크게 빠지다 보니까 또 동시접 속으로 못 듣고 출연하신 분도 있어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3대 지수가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4.42%, S&P도 4.42%, 나스닥이 4.61% 각각 빠져서 어쨌든 지수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통상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0% 빠지면 네. 이제 조정 구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로 해서 미국 주시장은 10% 이상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이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질 거냐 이걸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한 국민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일부 이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의 무슨 다른 뉴스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매우 낮다라는 얘기가 이제 방점이었는데. 금융시장의 판단은 이제 정반대로 나온 거죠.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어제 공포 장세를 만들어냈는데 그럴 만한 게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8,400여 명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징후가 있는지를 면밀히 현재 모니터링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진자가 미국 내에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자체가 워낙 몇백 명 수준의 이제 그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과연 모니터링과 더 많은 수의 미국인을 일단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감염 그러니까 접촉도 불분명하고 중국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가 이제 들려오다 보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아시아의 일, 그리고 유럽이 아닌 우리의 일이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의 공포감을 자극한 것 같고요. 네. 거기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기업 이익들이 전혀 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제 수정 발표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죠. 어쨌든 미국 주시장이 10% 이상의 이제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과연 이 조정 구간이 여타 금융시장으로 어떻게 더 확산되는지가 이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주 극단적인 그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놓인 방향이라는 게 경제하고 끝장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어떤 트레이더의 이제 전언도 외신에 이제 섞여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들의 2020년 순이익이 성장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지배적인 의견들이 성장주를 아주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매출이 그만큼 준다. 그러면 매출이 주니까 당연히 이제 이익이 정체 내지는 축소될 거다 이런 건데 어제 뉴욕 증시 11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두 하락했는데 그중에 부동산 섹터가 가장 많이 내려서 5.59%가 내렸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섹터가 5.47, 정보기술, IT죠? 5.33. 그러니까 뭐 구경제, 신경제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있거든요. 빅스 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3.77포인트가 오르 26까지 대충 한 안정될 때 한 15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빅스 지수인데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이 업종별 종목별의 주가 그리고 다른 주변 부 이야기는 곽상진 부지점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트럼프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음모론? 그럼. 아, 왜냐면 왜 떨어뜨려? 주식이 이제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말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쯤 선거 앞두고? 네, 지금쯤 차라리 좀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왜냐면 지금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명분. 그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네, 우리 네. 그런 걸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발표를, 그 네. 코로나 발표를 뭐,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굳이 한 이유가 뭔가. 어제 그랬잖아요. 주목받아야 되니까. 헛방이 헛방. 이건 전 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솔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뭐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금리 동결. 아, 어제는 전해드릴 수가 없었군요. 어제 밤에 했잖아요. KBS에서. 아, 금리 동결이 한국은행에서 있었는데 왜 금리 동결을 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의 기대는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낮출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동결했어요. 그리고 동결을 하면서도 한국은행에서 거의 공식화한 게 뭐냐면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날 것이다. 네. 이제 한국은행의 발표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난다. 그러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3월에도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2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잡힐 경우에 2분기도 장담 못한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이걸 경기 침체라 그럽니다. 네.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반쯤은 엿보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결한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낮췄을 때 이제 김일국 상무도 오십니다마는 이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낮아서 그러면 캐시가 없어서 지금 소비를 안 하냐 투자를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지 않냐라는 네. 게 이제 한국은행의 속내인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처방은 금리를 낮춰서 하기보다는 돈을 고기고기 이렇게 핀셋처럼 꽂아줘서 처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제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담 지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마침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 가서 투기와의 전쟁 늦출 수 없다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데 물론 이제 금리 동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지금 네. 이 국면에 특별히.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이 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느끼는 게 뭔가 지금은 효과에 대한 논란 여부를 떠나서 뭔가 중앙은행에서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의 동결은 지금 이 기준금리 가지고 총알을 한번 썼을 때 나머지 쓸 총알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뭐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4월 금리 인하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어제 동결한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네. 아니면 정말 했어야 될 때를 실기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도 2.1%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다는 전제를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제 시장은 굉장히 실망한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그때까지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쭉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함께 연출이 된 거죠. 네. 이 금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오늘 금요일이라 김일구 상무 함께하는 네. 말이죠. 네, 김일구 상무님 모시고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2019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11.3%. 그래서 꽤 괜찮은 운용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꽤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기금운용본부,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에 네. 우리의 기금을 이제 운용하는 본부, 기금운용본부가 네. 1999년 11월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11.3%가 나왔는데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게 올해 이제 작년에 11.31 그리고 2009년에 10.39 2010년에 10.37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9 2010년은 2008년도에 박살이 난 다음에 네. 예, 나온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반등의 어떤 그게 컸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 물론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가 났긴 했습니다만 아주 소폭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2019년도에 11.31%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게 국민연금 쪽 얘기고요. 그래서 작년 기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 얼마냐? 73조 4천억 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저 정프로나 저를 포함해서 2,200만 명인데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이 얼마냐? 47조 8천억이니까 이 보험료 받은 것보다 1.5배를 더 투자로 번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네. 우리가 국민연금 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다 합치면 47조 정도. 아, 그게 47조인데. 근데 국민연금에 큰 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운용해서 번 돈이 73조라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국민들한테 걷어들인 그 국민연금 수입보다 네. 운용 수익이 1.5배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 당연히 의미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돈은 매년 한 47.5, 45조 이렇게 정해져 네.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벌어들인 건 이제 뭐 600조, 700조 중에 뭐 이렇게 운영해 갖고 얼마 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이제 보험료 수입이 47조나 되는데 네. 절대 금액으로 73조를 벌었으니까 네. 예. 물론 이제 기금이 커져 가면서 예, 이 운영 수익 규모도 커질 거지만은 네네네. 예, 워낙에 이제 11%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한 해 걷어들인 수입보다 투자로 번 돈이 1.5배가 네. 많았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난 아니 주식이 빠졌다고 너무 성마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매년 오는 거는 보험료 수입은 이거 딱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 고정적으로 들어오죠? 늘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다 뭐 수입 뭐 월급에 몇 퍼센트씩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뭐 일정 좀 네. 늘겠죠 매년 네. 조금씩. 그거랑 그건 이제 그 매년 이제 쭉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제 연금 수익이라는 건 이제 뭐 700조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걸 여러 개 저렇게 운영해 갖고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맞나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그걸 비교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나요? 이게 네,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 국민연금에 대해서 되게 좀 안티라서. 아, 저는 네, 국민연금 별로 있어.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의 금융부분 운용 수익률이 11.33이고 자산별로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 12.58% 수익을 냈고요. 네. 해외 주식에서 30.63, 국내 채권이 3.61, 그리고 해외 채권이 11.85, 그리고 대체 투자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SOC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9.62. 그러니까 보면 대체로 해외 쪽에서 네네. 국내 투자 수익률에 두 배, 세 배씩 이제 투자 수익. 그러니까 미국 많이 갔겠구만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자산 운용을 확대한 결과가 결국은 11% 이상의 수익을 낸 네. 가장 큰. 요건 이제 전체 돈 중에 11%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니까 해외 쪽에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역대로 보면 국민연금이 예, 대체로 한 4, 5% 평상시에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11.3%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건데 비교적 이제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항상 세계 4대 연기금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네. 일본의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맨날 수익률이 안 좋다 뭐 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실제로 안 좋았습니까? 네. 네. 뭐 안 좋은 해가 많았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우리 국민들의 돈을 그래도 쏠쏠하게 잘 운용한 결과 정프로 작년 네. 그 개인 투자 수익률이 11% 되나요? 저요? 응. 11% 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연간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아 WS가 많이 까먹었고.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네. 큰 규모 700조 뭐 이렇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11%의 수익률이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일반 그 펀드 네. 저희 돈 직접 운영하는 일반 저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